자, 오늘 28강 할 차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59쪽이에요. 비우 겔청 겔청 바다해 바다해 높을 교 산이 높다는 뜻이에요. 높을 교 돌아갈 귀 구름 운 연약할 눈, 연약할 눈, 바람 풍, 어지러울 난, 매산, 신의 계, 떨어질 락, 잎새 엽, 아름다울 교, 아름다울 교. 봄춘, 새조, 희롱할롱, 봄춘, 안이불, 성낼도, 새벽효, 새벽효, 닭개, 불을 창, 새벽효, 없을무, 말할언. 한번 읽어보세요. 우청해교, 귀웃는이오, 풍난산계, 낙엽교로다. 춘조농춘 춘불로하고 효계창효 효무언이라. 한번 해석을 해보지요. 두 자씩 한번 해볼까요? 우청 두자 해석할 수 있어요? 비가 개였다. 산교 한번 뭐예요? 해교. 해교 한번 뭘까요? 이 바닷가에 산이 삐죽 이렇게 탁 솟아있다 그런 뜻이에요. 바닷가에. 그러면 기운 두 자는? 구름이 돌아간다. 눈자는 연약하다, 부드럽다, 약하다 그런 뜻이니까요. 웃는 하면 구름이 약하다. 그치요? 합해볼까요? 그럼 귀 웃는 세 자는 돌아가는 구름이 연약하고 즉 부드럽고 해교 귀 웃는 이렇게 한번 들까요? 바닷가에 삐져 있는 그 산으로 돌아가는 구름은 부드럽기만 하고. 되겠어요? 우청, 해교, 귀, 웃는. 그럼 뭐요? 우청. 우자는 여기 비우자지만 사실은 비가 오다 그런 뜻이에요. 비가 오다가 날이 개어지기 시작하니. 그죠? 산가에 뾰족 솟은, 아니, 바닷가에 뾰족 솟은 산으로 돌아가는 구름은 부드럽기만 하더라. 비가 올 때는 구름이 새까맣고 무섭다가 색깔이 점차로 부드러워지고 열보지더라. 그런 말이죠. 해석이 좀 어렵지요? 어떻게 하냐면, 뒤에 세 자를 먼저 해석해 보세요. 귀, 운, 눈. 뭐예요? 돌아가는 구름은 부드러워지고 해교 귀 웃는 바닷가 산으로 돌아가는 구름은 부드럽다. 우청 해교 귀 웃는 비 오다가 날이 드니 바닷가 산으로 돌아가는 구름은 부드럽기만 하고 이제 되지요?
되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풍난 하면 뭐죠?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댄다. 그런 말이죠. 산개 하면 산 속에 있는 시내, 그죠? 낙엽교. 떨어질 낙 입새 엽자니까 떨어지는 잎새가 아름답더라. 산개 낙엽교 다섯 글자 해석할 수 있어요? 산골짝 시내에 떨어지는 나뭇잎은 아름답기만 하구나. 이유가 있지요, 앞에. 풍란하기 때문에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대니 산골짝 계곡에 떨어지는 나뭇잎은 아름답기만 하네. 이거는 가을쯤 되나요? 그리고 앞에도 사실은 우청 해교 귀운 눈이요. 비가 오다가 날이 들어 바닷가 산에 돌아가는 구름은 부드러워지고 색깔이 좀 연해지고 풍난 산개 낙엽교로다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대니 산골짝 계곡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아름답기만 하구나. 바람이 없을 때는 그냥 소란이 떨어지지만 바람이 불면 막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 나뭇잎들이 있죠? 마치 막 바람 불 때면 날리는 낙엽. 봤어요? 그걸 생각해서 시를 쓴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자를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아리따울 교, 아름답다. 반대 이쪽 구절은 연약하다. 그 다음에 낙엽, 귀운, 그쵸? 앞에는 동사, 뒤에는 명사예요. 낙엽, 잎이 떨어진다. 귀운, 구름이 돌아간다. 그 다음에 계곡은 계곡인데 산계, 그죠? 산 속에 있는 계곡. 그 다음에 교라는 게 사실 삐져나온 산이에요. 산은 산인데 바닷가에 있는 산. 근데 그 앞에 원인을 두 자로 붙였어요. 풍난, 바람이 어지럽게 불어대니. 앞에는 우청, 비가 그치니, 그죠? 비가 개이니. 그런 뜻이에요. 전체 합하면 이제 비가 바닷가, 거기 번역한 것처럼 그렇게 할수 있어요. 비가 바닷가 산에서 개니 돌아오는 구름이 부드럽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비가 오다가 개어지니, 날이 드니, 바닷가 산에 돌아오는 구름은 부드러워지고, 풍난 해계 낙엽교로다, 바람이 산의 계곡에서 어지럽게 불어대니, 그죠? 지는 잎이 아름답기만 하구나. 이렇게 할수 있어요. 춘조, 효계 두 자씩 해석할 수 있죠? 춘조는 뭐예요? 봄새. 효계는 새벽 닭. 그쵸? 근데 이제 여기서 춘 하면은 춘하, 추동. 계절의 시작을 나타내는 춘이고, 그쵸? 그지요? 효는 뭐예요? 하루의 시작이에요. 앞에 건 1년의 시작은 시작인 봄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고, 뒤에 구절은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으로 시작했어요. 아주 발상이 멋있죠? 농춘, 봄을 희롱한다. 사실은 농자는 이게 우리 왜 농지거리 한다, 농담한다, 놀린다, 가지고 논다 그런 말이지요. 농춘은 뭐예요? 봄을 가지고 놀아요. 뒤에 거는 창효, 창자는 부를 창자인데 입구가 있어갖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창효 뭐요? 새벽을 부르짖으니. 그럼 뒤에 이제 세 자씩 해석을 해볼까요? 춘불로 어떻게 하죠? 봄은 성내지 않고 효무원이라. 새벽은 말하지 말함이 없더라. 새벽은 말이 없구나. 이제 전부 한번 엮어볼까요? 춘조, 농춘, 네 자씩 해석해 보세요. 봄새는 봄을 희롱하여 한다. 그죠?
효계 창효는 새벽 닭은 새벽을 부른다. 네. 춘불로 효무언 봄은 성내지 않고 새벽은 말이 없구나. 자, 7자를 한번 합해 볼까요? 춘조 농춘 춘불로 하고 봄 새들이 봄을 희롱하여도 봄은 성내지 않고 효계 창효 효무언이라 새벽 닭은 새벽을 불러도 새벽은 말이 없구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사람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누가 부르면 부르는 대로, 누가 꼬집으면 꼬집는 대로 가만히 지낼 수 있을까요? 마음을 꼬집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영문인가 봐요. 새벽을, 새벽을 알고서는 닭이 울어가지고, 옛날에 시간을 이거 닭이 우는 소리로 가는 거라고서 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도 없지. 도장에 불을 켜놓고 할때 화나니까 이거는 밤에 니가 지금 저도 저 가늠을 못하시네. 그래서요, 이렇게 맹자에 그런 말이 있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짐승들, 모든 것들은 자기가 각자 맡은 게 있다고 해요. 맡은 게 있어요. 네, 자, 이제 한번 쫓아가 볼까요? 닭은 무엇을 맡았다고요? 새벽을 맡았어요. 소는 무엇을 맡았을까요? 밭 가는 걸 맡았어요. 말은? 길 가는 말은? 에이, 말은 길을 가는 것을 맡았는데 짐을 싣거나 사람을 태우고 길을 달리는 것을 맡았어요. 그럼 눈은 뭘 맡았어요? 보는 걸 맡았어요. 귀는? 듣는 걸 맡았고 입은? 두 가지를 말했지. 두 가지를 맡았지요. 네. 하나는 입이라는 거, 하나는 말을 내 뱉는 거가 있고 또 하나는 음식을 집어넣는 게 있지요. 그러면 손은 잡는 거를 맡았고 발은 걸어다니는 걸 맡았고 그거는 다 하나밖에는 맡은 게 없어요. 근데 마음은 뭘 맡았나요? 이 모든 것들을 이거를 총괄하는 일을 맡았어요. 마음은 곧 우리 몸의 대통령이에요. 임금이에요. 그죠?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공부 중에 공부는 마음 다스리는 공부예요. 그죠? 마음이 조금만 좀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눈도 제 멋대로 가요. 책을 봐야지 하는데도 책이 안 봐지고 딴 데를 쳐다보는 것도 마음이 조금 게을렀을 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처럼 봄이 지면은 새들이 그죠? 봄새 여기 새는 사실은 집에 있는 새가 아닐 거예요. 분명 그죠? 저 자연에 있는 새들이에요. 그 새들은 봄이 왔다고 좋아가지고 사실은 이게 뭐예요? 농춘이라는 말은 그 겨울에 그 집 속에 들어가 있다가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숨어서 지내던 새들이 봄이 오니까 나와가지고 봄이 왔다고 신나가지고 이리 나르고 저리 나르고 하는 거죠. 그거를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새들이 봄을 가지고 노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도 봄은 화내지 않더라는 거죠. 그리고 새벽이 되면 새벽 닭들이 꼬끼오 하고 새벽입니다 라고 울지요. 그래도 새벽은 말하지 않더라. 여기서 이제 그 많은 그 선각자들의 가르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서 세상이 옳다 그르다 시비하지 말고 살아라 이거죠. 내가 있는 그대로 내 할 일 꾸준히 하면서 살다 보면 여기처럼 춘불로 하고 효무언의 경지까지 간다 이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걸 화두로 삼고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공부를 했지요. 그래서 그 답을 어떤 분은 물처럼 살아라. 그치요?
물처럼 살아라. 물은 가다가 장애물이 있으면 그 한번 부딪혔다가 안 되면 그 물체를 전부 싸고서 다시 또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이제 찾아내고 가르침을 베푼 것을 담은 책이 이제 경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서를 공부하다 보면 때로는 이런 분야로도 설명을 하고 때로는 이쪽 분야로도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터득한 걸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거지요. 사실은 옆 사람이 가만두지 않는다 해도 그 원인 중에 많은 것은 내가 들어가 있어요. 내 욕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꼭 말을 안 할 자리도 말을 하게 되고 그렇죠? 화를 내지 않을 자리도 화를 내게 되는 것은 내가 많이 들어 있어요. 내 욕심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시를 쓴 이분의 마음을 가만히 짚어보면 참 어쩌면 저렇게 대자연의 섭리는 오묘하고도 한 시의 오차도 없이 딱 새벽이 되면 그 다음날 시작이 되고 봄이 되면 그 한 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자연물인 새와 닭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멋진 구절을 쓴 거예요. 한번 보죠. 춘조 농춘 춘불로 하고 봄새들은 봄을 희롱해도 봄은 성내지 않고 새벽닭은 새벽을 부르짖어도 새벽은 말이 없구나. 아주 멋진 구절이네요. 자, 한번 읽어보죠. 우청해교 기운 눈이요 우청해교 기운 눈이요 풍란산계 낙엽교로다 춘 춘불도 하고 춘조 농춘 춘불도 하고 교계 창효 효무원을 우청해교 기운 눈이요 우청해교 기운 눈이요 풍란산계 낙엽교로다 풍란산계 낙엽교로다 춘조 농춘 춘불로 하고 춘조 농춘 춘불로 하고 효계 창효 효무원을